이렇게 계속 무용수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애가 타는데요? 아유. 너무! 네, 너무. 빨리! 어떻게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또 해보고 저희가 또 코멘터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et's go! Please, yeah, let's go! Right now! Let's go, let's go! 한 번의 동작, 하나의 표정, 한 번의 호흡. 손가락 하나의 느낌. 아, 멋있어. 진짜 예술이랄까? 몸에서. 나는 저 근육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를 이걸 보면서 이제 느꼈어. 그러니까 피지컬이 진짜 좋으면 팔 한번 뻗으면 1등이. 와, 맞아, 맞아. 무용 피지컬 정말 좋아요. 굉장히 불공평한 예술이다. 와, 맞아. 불공평한 예술이다. 통통하거나 작은 친구들이 나오면 좀 피하는 거 아닌가? 슬프지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저분들은 저걸 위해 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오, 누구야? 왜 울어? 위로해주러 가고 싶다. 수많은 무용수들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언더는 무조건. 이것도 약간 개인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저 모든 출연자들이 지금 저 미용실에서는 네. 한가닥 하시는 그러니까요. 자존심 싸움이 어마어마하지. 그리고 이렇게 서바이벌 할 경험이 없어요, 무용수들한테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정을 받아야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와, 나 이거 필름이 너무 기대. 나 이거 퍼포먼스가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이 계급 전쟁에 뛰어든 새 장르는 바로 현대무용, 발레. 야, 너랑 내가 저러고 있어, 와. 어떨 것 같아? 뭐 하지? 손을 돌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움을 추구하며 중력을 품으며 플로우에 닿아있는 중. 와. 아! 됐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작진분들. 이거 됩니다. 중력을 거부하며 땅을 딛고 더 높이. 와, 아우! 아우! 와! 근데 저는 사실 이 발레가 되게 이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거를 깨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많이 깰 것 같아요. 멋스러운 곡선의 춤. 와! 아, 소름 돋았어. 한국인. 최고다. 친구들대로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피지컬 테크닉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First position. Music. Start. 없어.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데 그 몸의 디테일들이 너무 잘 보여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딱 보일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작품은 되게 좀 대중성에 가깝게 만들지 않았을까 너무 그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많이 64명이어서 브라보. 그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와 몸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볍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절대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저 노고가 이 근육 보이잖아.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알기에 저 피지컬이 다 들어야 타고난 거 이상으로 노력한 걸 알기에 맞아요. 보고 싶고 공연도 보고 싶고 진짜 다 보고 싶다. 공연 보고 싶어. 현장 가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 VCR 한번 보도록 Let's 할게요. Let's go! 누구나 다 있는 거 같죠?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에서 신민권이 발레 명수 신민권입니다. 왕자님 태어난 왕자님이지. 대학교도 같이 다녀서 아, 23살 같이 한 예정이구나. 회전하는 점프, 소대 와우. 저렇게 돌 때 보통 얼굴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망가지죠. 발레류는 안 망가지죠. 34살 발레 무용수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걱정, 걱정도 되죠. 네, 짱은 무시 못한다고. 테크닉적인 그치. 부분에서. 훨씬 오래 하셨을 거니까 네, 지금 그쵸. 대학생인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겠죠? 언니랑 지금 국민대 2학년 친구가 대결을 붙는다고 생각하면 국민대 친구들 지금 긴장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2.5년? 2.5년? 2.5년인데 근데 피지컬 체크 1등? 운동 1등인데? 문중훈 발레인 이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레라는 수 와우 피지컬이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좋은데? 테크닉이 와 뭐지? 와우 문중훈 제가 픽할게요. 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이 친구.
오히려 완전 막내면 잘 맞죠. 네, 부담 없어요. 맞죠. 저랑 15살 차이 나는데. 얘네 주둔이 빨로 해야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실시간 빨로 보고 계십니다. 와. 마지막 누구지? 25살 발레 무용수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참가를 했다가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조지아 나라에 있는 발레단을 나가기도.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발탁돼서 나가는 무용수 분들 보면은 진짜 약간 비범한 실력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자세와 표정과 그러니까 헛것해. 진짜 발레다. A 라인이 난 제일 빡셀 것 같은데. Start the ballet physical tech audition. Audition. Music. Start. 사실 우리도 무용과 출시잖아요. 진짜 저 쉽지 않잖아. 그럼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나 진짜 저거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안무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손가락 하나.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손끝 따라서 보잖아. 옆에 체격 예쁜데. 라인 좋은데요? 옆에 누구냐와도 다르다. 옆에 누군가 있는 거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비교를 하는구나. 자기 싸움이죠. 그러니까 성우님 근데 너무 예쁘시다. 이게 다리가 꼬르. 근데 이건 진짜 사실 저희는 이게 체형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되게 구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오히려 몸으로만. 이게 진짜. 현실적이다. 괜찮고 유연하기도 하고 가볍고. 나 발에 모기 물렸을 때 저렇게 많이 하는데 뭔지 알죠? 여기 긁을 때. 아 그러네. 저 밑에. 저 턴아웃도 그냥 이렇게 발 옆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릎과 돌아가야 되는 거 아세요? 골반이 열리고 그다음에 무릎이 열리고 발을 하는 거지 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러면 기죽죠? 와 진짜 빠나다고 완전 비교된다 거울처럼. 와. 파 브라보. 야. 이거 진짜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아. 저러니까 영화에서처럼. 3, 2, 1, stop. 와, 이제 좀 쉬는 거예요? 내 가슴 찬다. 근데 난 저런 노래가 더 소름 돋지 않아?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래. 클래식 있잖아요. 저희는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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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다 이러니까 정적이 더 무서워. 1라운드 언더계급 무용수 공개하겠습니다. 와 떨린다.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남들이 하는 것도 다 보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겠구나 모를 수 없거든요. 박민우 무용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아파. 가슴 아파. 또 초반부터 이렇게 계급을 받아버리면 기죽거든요. 그치. 이 학원 못 다니겠네. 나 여기 등록 안 해. 그래.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 Unfortunately, you're ranked under. Unfortunately, you're ranked under. 당연히 멘붕 오지.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저는 클래식 발레리노가 돼서 발레단을 가고 싶은데 무대에 서서 가만히 있는 순간 다 뽀록이 나는 거죠. 맞아요. 이게 타고난 체형의 단점을 가리려고 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 애기들 다리 이렇게 늘어나라고 쭉쭉쭉 있거든요? 마음으로 이걸 막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슬플 것 같아. 이런 체형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뼈를 부러뜨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또 우리 프로가 그거만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도전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노력형들의 그 땀과 노력 때문에 시간과 이걸 또 이겨내는 이 역전극이 또 있거든. 그렇죠. 기본만 본 거잖아, 기본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매튜, 너무 냉정해요.
와 근데 잘하긴 한다. 오. 와 반경도 진짜 높게. 귀여워. 와 높이가 다르네. 와우. 와 다르다. 진짜. 저 쓰는 범위도 지금 혼자 와우. 절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저 강경우한테 눈이 가네? 박자를 되게 정확하게 우와! 성욱님은 또 반대로 하시네요. 본인이 쓰시는 그게 또 반대신가 봐요. 근데 전 성욱님도 되게 샤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전 지금 사실 이 나오는 음악에 맞추는 건지 안 맞추는 건지 좀 헷갈렸거든요? 근데 저 강경우 씨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 박자에 이걸 표현한 거 보고 경우님이 또 이 박자감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와 진짜 깔끔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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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I 같아. 와우. 브라보. 와. 와. 와 이분 진짜 발끝 손끝 이거 배체 같아. 이분 도 되게 막 가볍지 않아요? 막 이렇게 날카롭고 경호님은 뭔가 약간 우직한 또 느낌이 있고. 3, 2, 1, stop. 우와! 아니, 뭐 어떻게 가려, 이거를! 대박 재밌다. 그냥 둘이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이 강경우 저 자세. 와,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지금? 이런 밤새 도는 거예요. 부질없지. 저렇게 돌 일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몇 바퀴 돌 수 있어요, 쟤는? 저는 저 기술을 예전에 해봤어요. 스트릿 배틀 때 쓰려고. 해봤는데 세 바퀴에서 다섯 바퀴가 최대였어요. 저렇게는 절대 못 돌겠더라고요. 네. 이거는 우열을 못 가르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삐루에 돌 때는 경호님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도셨던 것 같아요. 중심을 좀 잡아주는 게 강경우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안정적이어서 보기 편한 느낌이 네. 있었어요. 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뛰어? 와 저렇게 가만히 있을 땐 진짜 그냥 사람 같은데 갑자기 왕자님? 맞아 각자가 팔각도 손가락 모양이 약간씩 다르구나. 아 저 근데 피지컬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쵸 해봐 해봐! 그렇지! 오! 규범이. 오! 아까보다 잘한다. 어린 왕자 같아. 얼마나 긴장될까요? 긴장돼서. 카메라 앞에서 이거를 해본 적도 없을 텐데. 발끝까지 보일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뛰어, 뛰어. 너 발레 선생님이다. 그래, 아우, 그렇지. 버텨서 아우. 듣고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오, 다르다. 아, 다르다. 좀 가볍긴 하다 이거. 샤프해 뭐 발끝이 길어서 그런가? 나 이거 집에 가서 따라해봐 이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언니, 한 단원 가서 따라해. 아 그래야겠다. 이거 저기... 집에서 하면은 다 갇혀요. 1, 고. 아우. 아. 와 빨라. 와. 와. 오, 저 속도 어떻게? 와 팽이. 저기다 뭐가 생긴 말이야. 발 부딪혀! 부딪혀! 이거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아이고! 와. 아이고, 야. 아이고, 무너졌어. 와. 아, 마지막에 무너졌어! 아니야, 인간적이야, 인간적이야. 괜찮아. 보니까 또 약간의 그 구력 싸움이 있네. 은건이가. 예. 준원이는 이 속도 조절이 빠르네. 처음에 그 기세는 좋았는데. 응, 기세는 좋았는데. 그 생각 들지 않았어요? 아 내가 지금 내 춤을 추고 있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약간 거의 올림픽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저는. 정확하게 누군가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여기는 아름다움까지 가미돼서 봐야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더 어려운 거죠. 나는 결정적으로 저 음악 있잖아요. 네. 너무 공포스럽네. 저 바이오리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우. 와. 대박나겠다.